싶어요. 너무 어색하고요. 사실 유금이 제일 힘든 멤버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멤버랑 같이 하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너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약간 뭔가. 저는 뭐 너무 편해요 사실. 제가 사실 네, 분위기를 다 이끌거든요. 기가 많이 빨립니다. 네. 기가 많이 빨리고 항상 재밌어 하기 때문에 즐기고 형이 되게 제 행복을 앗아가고 많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죠. 네. 그 요즘은 근데 유기함이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막 굳이 문자를 안 보내도 네. 그렇죠? 안 볼 걸? 문자 보내도? 차단. 블록. 네. 알고 보면 차단돼 있어. 저는 그냥 조만간에 그냥 저쪽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농사나 하면서 지내려고요. 네. 남편이 우리 영재. 점점 제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조만간 점이 돼서 사라질 겁니다. 재밌다. 좋습니다. 리더로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재미가 있었는지 아니, 형의 없었는지. 형의 말이 좀 재밌었어요. 좋아. 리더로서 피드백이지 피드백. 제일 충격 먹었던 거 그때 뭐지? 자고 있는데 그 뭐지? 모기 엄청 많았어. 그래서 하루 내가 일어났는데 여기 다 몰렸어. 아 진짜? 와 그 미국은 모기 없네. 지금까지 계속 성장 있는 모습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아마 다음 컴백은 응원법 다 엇박힐 수도 있어. 나보다 말 잘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어제 저희가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일상으로 하는 걸로. 예. Yeah. 일상. 나를 위해. 근데 뭔가 좀 뭔가 너무 평범해 겸아. 그럼 네가 해. 또 이제 형도 동생을 존경하고 동생도 형을 형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 갓세븐이라는 팀에도 막내가 형을 형처럼 생각 안 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서 저스트는 동생이 형을 형이라고 생각하고 형도 동생을 존경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유겸민 많이 달랐어 정말로. 달랐어.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 많이 달랐어. 많이 달랐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잭슨 형 우리 제육볶음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데 나 시콘 가져왔어 막 이랬는데 데뷔 후에 뭐? 뭐? 우리 친구잖아. What is one thing though that you won't show on social media? Well, 없어. Your selfie. 없어는. Ugly pictures. Oh, you're all about the good pictures. But yes. But you saw many. Yeah. Wait. 뱀뱀은 지금 저기서 깊은 숙면을 취하며. 아, 내가 뱀뱀 보여줄 수 있다. 괜찮겠어? 뱀뱀은 괜찮지. 뱀뱀 쩔하고 있어요. 좀 이게 되게 꼬깔콘 같아요. 여기 꼬깔콘. 네. 느든. 네. 무서워내다 무서워. 뭐 난 항상 지르고 보는. 그럼.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때리고 아 미안. 형같이. 아, 형? 에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지. 자, 아니. 이 번호를 한번 해줘래. 나는 그니까 조금 뜨뜨한 물에 그냥 몸 좀 녹이고 싶어. 아 그래? 아 일명은 뜨뜨는 뭐야? 뜨뜨한 물에 뜨뜻한 셀럽들만 셀럽들만 뜨뜻한 거 아니고 뜨뜨한 거 아니고 뜨뜨한 거 뭐야? 뜨뜨한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뜨끈한 물에 잘 배웠네 잘 배웠네 뜨끈한 물에 나는 몸 좀 놓이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나는 제일 이해 안 돼 유겸 유겸 아가씨 하나 둘 셋 아가씨 유겸이 내가 좋아할 일이 없잖아 욕해도 돼요 그건 유겸 지영이 형 재범이 형 하나 둘 셋 네, 아, 솔직히 형 이따 말 형 해줘 괜찮아 상처 안 받아 아니 나는 둘 다 좋아 역시 아 그래 너가 쓰레기인 거야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아 원래 연기는 참 이렇게 잘생긴 사람 방향으로 온다던데 자꾸 내 쪽으로 오네 코가 맵네 아 코가 매워 코가 매워 네 나이스 얘기하세요 뭐? 나이스 뭐? 나이스 네 얘기하세요 아 일요일이니까 아 자꾸 왜 제 저희 유행어를 왜 자꾸 죄송한데 스틱하시는지 죄송한데 이미 제 거 같은데 멘탈 같은 게 예, 되게 강해서? 네 세졌어요. 어허, 옛날부터 하도 형들이랑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와우 네 디스 예. 놀리는 입장이에요. 요즘에는 예, 요즘 형이 저희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장난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이제 예. 조금 이제 가만히 못 있게 시간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면은 좀 어떤 때는 좀 얌전히 있고 싶기도 하고 그쵸. 좀 쉬고 싶기도 한데 아 꼭 옆에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까불고 막 이렇게 한 번씩 건들고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막내답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제발 유겸이는 이거 탈락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재 형이 되게 자신감이 넘쳐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되게 나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아 나 바로 할 수 있지 근데 바로 이렇게 시동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 낮추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낮추다. 이종으로 보통으로. 네, 이종으로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기어를. 형 제발 빨리 올라오래. 진실구나. 축구가 없지요. 식사하셨어요? 예. 아. 뭐라? 같이 식사하려고 했어요. 너 한 번 마실래? 아니. 제발 나는 끝까지. 형 제발 여기서 시간 끌지 마. 천원 제발. 천원 그다음. 빨리 돌아가자고. 4,000원 내 4,000원 어?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하나 살 수 있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지. 유경아 가자. 나 안 갈래. 아 귀찮은데 계속 다 데려. 나 안 갈래. 아 나 안 갈래. 아 갔다 와. 했다면서요. 너무 힘들다고. 네, 그 말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해는 이해하죠. 이해했어요. 유경이가 이해하면 저희 다 이해해도. 그렇죠. 아, 그렇죠. 영재 형이 그런 영재 형이 네. 아 하게 낮춰야 될 것 같아 했는데 막상 원키로 했는데 되게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 사실 저희 팀의 리더는 저희가 아니라 유겸이가 리더라서 아니야. 실세예요. 실세. 아, 유겸이 실세. 하는 대로 그냥 다 맞춰서 가야 되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겸. 네,